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족함을 맛보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이방 문화에, 이방 우상에 더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책임을 가진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이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될 말들은 무엇일까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양자택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상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우상이 되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바로 자기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물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직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바로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상을 버리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왕좌왕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느슨한 신앙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마귀는 늘 내일이 있다, 이번 한 번만 해도 된다 라는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선택하고 결정하라. 오늘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습니까? 또한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했던 것은 가족과 함께 영적 추억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말입니다. 가족과 함께 영적인 추억을 만드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단은 하는데, 선택은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 집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집중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하면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소 옆에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갖다 두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시간들을 기억이 흐릿해질 때 그 돌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라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영적인 돌, 그것은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디다 그 돌을 세워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돌을 세워서 우리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신앙생활했던 기억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쉐마 교육을 하면서 함께 3대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너의 인생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쳤던 그 영적인 돌은 일평생 자녀들에게 남아 기억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흔들리는 신앙으로 연약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족과 함께 영적 추억을 만드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